안녕하세요. 옆 선교사 이경신 며리 인사드립니다.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16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.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. 16절 말씀,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The girl's father will say to the elders, I gave my daughter in marriage to this man, but he dislikes her. 이렇게 부모된 입장으로서 정말 속상하지요. 그 소중하게 키운 딸을 그 남자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욕되게 하고 그랬다면은 정말 속상한 일이지요. 17절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. Now he had slandered her and said, I did not find your daughter to be a virgin. But here is the proof of my daughter's virginity. Then her parents shall display the cross before the elders of the town. 반드시 그 부모 입장으로서는 첫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딸의 이부자리를 그거를 보관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혹시 이렇게 못된 남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들에게 그것을 자리를 펼쳐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첫날 밤을 잔 표적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의 딸을 이렇게 욕보이고 비방하였다고 그 사람을 혼내줄 수 있어야겠죠. 1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And the elders shall take the man and punish him. 그 남자를 때려잡아서라도 제대로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. 19절 말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They shall find him 100 shekels of silver and give them to the girl's father because this man has given an Israelite virgin a bad name. She shall continue to be his wife. He must not divorce her as long as he lives. 그래서 은 100세겔은 은을 다룰 경우에 1140kg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은으로 100세겔을 벌금으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라고 하고 또한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평생 동안 이혼할 수 없는 그런 아내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.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. If, however, the charge is true and no proof of the girl's virginity can be found. 이렇게 처녀의 표적을 찾을 수 없으면은 이제 여자가 처형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그 순결함이 참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말씀 그리고 모든 처녀 아가씨들은 그 순결함을 정말 정조를 그 한 남자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되고 첫날밤을 잘 보내 결혼하여서 첫날밤을 잘 보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